자, 그 다음에 65번 문제. 저장탱크에 의한 LPG 저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저장 능력은, 그죠?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저장 능력은 몇 도시에서 액 비중을 기준으로 하는가? 이액 비중이다라고 하면, 그죠? 물보다 무거운가 가벼운가를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비중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죠? 비중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몇 도시 온도를 기준으로 하는가? 상용 온도로 기준을 합니다. 상용 온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저장 능력에서 우리가 상용 온도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40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섭씨 온도로 상용 온도 40도시. 그래서 40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6번 문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분야별 평가 항목이 아닌 것은 안전사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안전사고가 아니라 가스사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죠. 그죠? 가스사고. 안전사고가 아니라 가스사고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비상사태 대비 안전교육 훈련 및 홍보, 안전관리 리더십 및 조직.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거 외에도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운영관리라든지, 그죠? 이거 외에도 운영관리. 운영관리라든지 또는 시설관리. 그렇죠? 시설관리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들이 우리가 수준평가 분야별 평가 항목이 되는 것이다. 그죠? 여기에서 평가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가스사고, 비상사태 대비, 운영관리, 안전교육 훈련 및 홍보, 시설관리, 안전관리, 리더십 및 조직. 이와 같은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67번 문제. 산소 제조 및 충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산소 제조. 우리가 품질 검사 대상 가스 중에서 하나가 되겠죠. 품질 검사 대상 가스는 산수와 산소, 수소, 아세틸렌. 산소의 순도는 99.5%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공기액화 분리장치에 설치된 액화산소통안의 액화산소, 그죠? 요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그죠? 액화산소, 몇 리터를 기준으로 하는가? 액화산소 5리터 중에서 액화산소 5리터 중에서 탄화수소 중에서 탄소의 질량이 500mg이 넘을 때, 액화산소 5리터 중에서 아세틸렌의 질량이 5mg이 넘을 때 공기액화 분리장치의 운전을 중지하고 액화산소를 방출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다. 자, 요 문장은 우리가 맞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요 문장은 우리가 맞는 문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기와 밸브 사이에는 가연성 패킹을 사용하지 않는다. 요것도 맞는 문장이 되겠죠. 피롤카롤 시약을 사용한 오르자트법 시험 결과 순도가 99% 이상이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99.5%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밀폐형 수전 해조에는 액면계와 자동 급수 장치를 설치한다. 자, 맞는 문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67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3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8번. 에틸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에틸렌이라고 하면 C가 2개가 되겠고 H가 4개. 이 물질을 우리가 에틸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에틸렌을 우리가 무슨 식으로 나타내어야 되는가 하면 구조식으로 나타내 보아야 됩니다. 구조식. 그렇죠? 에틸렌을 우리가 무슨 식으로? 구조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때 그러면 우리가 화학식이라고 하면 실험식이 있고 분자식이 있고 시성식이 있고 구조식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구조식이라고 하면 결합고리로 나타낸 식을 구조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탄소는 그죠? 4조 원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리는 항상 몇개 나오는가? 4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탄소 한 개에 뭐가? H가 이렇게 각각 두 개씩, 네 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탄소는 한 개, 단일 결합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탄소로 보았을 때도, 자, 오른쪽에 있는 탄소로 보았을 때도 고리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합 상태가, 여기에서 결합 상태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와 같은 결합 형태를 이중 결합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상에서 삼중 결합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내용이 되는 것이죠. 물에는 거의 溶해되지 않지만 알코올, 에테르에는 溶해된다. 방향을 가지는 무색의 가연성, 이 가연성 가스 맞죠? 그죠? 탄소가 태우면 탄소가 타면 CO2가 나오고 H가 타면 H2O가 나오는 것이죠. 가장 간단한 올레핀 게 탄화수소다. 그래서 우리가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죠?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가? 탄화수소를 우리가 분류를 할 때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MHN을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이야기하죠. 자, 제일 처음에 파라핀계, 그죠? 파라핀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레핀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레핀계. 파라핀계, 올레핀계. 그 다음에 아세틸렌계. 아세틸렌계. 그렇죠? 아세틸렌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파라핀계, 올레핀계, 나프텐계. 그죠? 나프텐계. 자, 그 다음에 방향족 계열. 그죠? 방향족. 방향족 계열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식이다라고 하면, 일반식으로 나타내면 CN, HEN 더하기 2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CN, HEN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아세틸렌계는 CN, HEN, 마이너스 2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이 나프텐계는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리 모양, 그죠? 고리 모양의 고리 모양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나프텐계 고리 모양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물질명을 읽을 때 시클로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시클로. 그래서 시클로프로판, 시클로부탄, 시클로펜탄, 시클로헥산 이렇게 시클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붙이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붙이는 것이다. 방향조 계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벤젠핵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죠? 벤젠핵이 벤젠핵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방향족 계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레핀계라고 하면 제일 먼저 파생이 되어서 나오는 물질은 탄소가 두 개일 때 H는 여기 NO가 2가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2 이렇게 하게 되니까 NO는 4개 나온다. 탄소가 3개일 때 H계수는 NO가 3이 되는 것이죠. 2, 3은 6 이렇게 하게 되니까 C3H6 이렇게 쭉 파생이 되어서 나오는 물질을 올레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간단한 올레핀계 탄화수소이다. 제일 먼저 나오는 물질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올레핀계 탄화수소 계열이 맞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틀린 것은 답은 1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